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28일, 자, 5월 월말 경마, 1요 경마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경마인데요. 자, 이제 금요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초반전에 좀 힘들게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 경마에서 한방한방 찍어 먹었고요. 제주 1경주 9번 2번 5.6배 2.1배 한방 제주 4경주에 7번 대천 여왕을 대가리로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었죠. 7번 2번 황제로 8.6배짜리 완짱 찍어 먹었고 3복승 8.1배 3장승 26.3배까지 돌돌 말아가지고 쌍복 때리기 받치기 때리고 받치기 자, 두 방으로 주력 방어 3쌍까지 깔끔하게 또 때려 먹었고요. 또 제주 6경주였습니다. 5번 명품 세계 7번 미래제왕 아나짜리 7번마 미래제왕을 놓고 때렸죠. 8.7배 4.8배 복승식 3복승 16.9배 아나짜리 요거 3번 봉성대로였는데요. 3복승이 한 17배 짭짤하게 나왔습니다. 완장에 3복까지 갖다 먹었고요. 제주 경마는 거의 한 방짜리로 다 찍어 먹었고요. 자, 과천 7경주 메인 승부, 7번 킹 아너 대가리에, 야, 이 10배짜리 4번 영웅대마 주력에 3번 스타브레이드 방어인데, 야, 2, 3착이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4번 영웅대마 메인 한 방짜리가. 조금 탄력이 늦게 붙어가지고 3착으로 아쉬웠습니다. 7.0배짜리, 거기 3복승, 15.3배 메인 승부였고요. 과천 8경주였죠. 1번마 장선 스포를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7번마 이다나음 1번 7번 14.9배 복승식 8.2배 3복승 10배 야 그러고 끝에 두개 9경주 10경주가 다 아쉬웠는데 특히 10경주, 마지막 10경주에 우리가 8번 탑다운을 놓고 아나짜리 4번 말 럭키 훈 8번, 4번 한 20배짜리 한방 완짱으로 때려놨는데 야, 이건 뭐 출발하면서 조인 거니 9번 로열 엘비스가 그대로 갖다 받으면서 후미로 밀려버렸죠. 내가 그 지금 심판 리포트를 안 봤는데, 조인 거지 때문에, 빅투아르 기수가 완전히 뒤로 밀려나면서, 아나짜리 락, 4번 럭키운이었죠. 완틀로. 야, 이거 그냥 한 방짜리를 또 이렇게 꼬여서 못 먹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것도 경마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야, 이게 너무 열받더라고. 마지막 경주는 마지막 경주에 그냥 받쳐가지고 여기 뭐 나온 거가 없습니까? 여기 그냥 받쳤다고만 나왔네요. 그죠? 로얄 엘비스. 기대며 들어가는 듯, 뭐 출발 심사 능검 다시 받으라고 한 것밖에 없네요. 야, 이게 뭔 쇠복인가요? 아무튼 이런 것도 경마의 일부분인데, 자, 아무튼 토요 경마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일요 경마에서는 진짜 이게 배당으로 한방좀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아, 이거 한 2주 동안 배당짜리 완짱으로 한방 멋진 걸로 한방 때려드려야 되는데,
멋진 거한 방이 지금 나올 듯 나올 듯안 나오고 있어요. 일회경마에서 많이 나오려고 그러나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회경마 승부처 과천 258-10 11, 부산 134.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8경주, 11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4경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이 승부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승부처, 일요경마, 승부처, 신중하게 한번더 보고, 두번더 보고, 승부처 잡았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과천 258-10 11, 부산 134. 자, 모조리 적중할 수 있도록 한번 달려볼게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하고 넘어갑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어제도 부탁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요 영상 끝나고 금요 영상 끝나고 많은 분들이 바로 저녁 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자, 역시나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요 영상 다 보시면 바로 입금자 꼭 남겨주시고요. 좀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진짜 만명 얼마 안 남았죠. 구독자 만 명. 구독자 만 명, 이 경마 방송으로 구독자 만 명은 참 나름 대단한 거죠. 뭐 다른 유튜브에서 구독자 만 명이면은 별거 아니지만 이 경마 방송에서 구독자 만 명이면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들 만 명까지 이제 한300 단위로 들어갔습니다. 9600뭐한 20분, 9620명 되는 것 같은데. 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유튜브 구독자 만 명, 지금 9600명 넘었는데요. 만명 기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조그만한 이벤트를 좀 열으려고 하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 접전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다온디라는 마필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다운드라는 마필이 인기 1위, 대가리급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다 해봤습니다. 비록 이전 차지만, 자, 김정준 기수인데요. 이 마필이 지금 인기 1위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 마필들도 별 볼일은 없지만은,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렸어요. 그전 경주에 인기 7이 팔렸습니다. 인기 7이 팔렸다가 뭔 바람이 불었는지 대길이까지 김태훈이가 탔는데도 대길이가 가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김태훈이가 못한 거 있습니까? 못한 거 없습니다. 태훈이가 계속 타다가 김정준이로 바꿔놨는데 뭐 김정준이라고 태훈이보다 특출난 거 있습니까? 뭐, 김정준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자, 9번마 다온디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이 마필은요, 제가 볼 때는 자체가 똥말이에요. 자체가 변마다. 뭐, 마주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체가 똥말이다. 마필 자체가요, 뭐, 발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추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필이 아직 둔탁해가지고 아직까지 힘이 차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빨 와봐야 요거는 방어권까지만 가지. 이거를 대가리로 팔리는 일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9번마 다온디. 남들은 다 이거 놓고 차라고 하고, 자, 우리는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야몽야몽한 거. 중배당으로 한방 조지고 시작을 할 테니까요. 자, 내일 일요경마 요게 첫 번째 승부처인데, 짭짤할 것 같습니다. 10장 조지면서 한번.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 박스. 시원하게 한번 깔 테니까, 짭짤한 배당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9번마, 다운디가 좀 많이 팔리기만 해라.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회원님들은 다운디, 조철이 약하게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로 갑니다. 자, 5군 14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확실한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고요. 찍어먹기 부칠놈 압축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5경주는요, 적중에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잡았다. 자,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자, 3번마 늘 가을입니다. 배고픈 29조 배유준이네. 배고픈 29조 배유준이네. 자, 조재록 기수인데요. 1월 29일 날 대가리 치고 주행심사 다시 받고는 승분전에 한번 대보고 직전 경주 인기 6위로 아사무사하게 팔릴 때 갖다 때리고 들어왔어요. 15.8배. 짭짤한 배당이 나왔죠. 15.8배. 오늘 일요경마 중에서 뭐 다른 경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조철은 가장 강축이 있는 경주로 과천 경마 중에서는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강축으로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대가리 팔리긴 팔리지만은 아사무사하게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볼땐 이거는 강축이다. 1400m 동거리에 한번 입상 경험이 있는 3번마 늘 가을 요놈을 놓고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는요, 3번만 늘가을 놓고 딱 주력 한 방짜리가 딱 걸려 있습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3번만 늘가을을 놓고 짭짤한 배당 한 방짜리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인기마 한 마리 바치고 아나짜리 한 마리 바치고 요 정도면은 딱 견적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좀 확실히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를 한번 메인 승부로 좀 들어가자. 뭐 배당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확실하게 압축이 되고 찍어먹기 한 방짜리가 걸려있는 오경주 메인 승부 확실하게 한방 먹고 갑시다. 예측권 20장 조철의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죠. 8경주입니다. 8경주.
야, 이것도 재밌는 경우인데요. 국산 사군 1400입니다. 직전 오경주도 1400이었는데, 그건 5군이었죠. 자, 요건 4군 1400입니다. 이것도 딱 걸렸어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승부에서 이경주의 다온디라는 마필이 있었죠. 야, 팔려주니까 땡큐다. 그런 마필이 한 마리 또 8경주에 또 걸렸습니다. 바로 1번 마, 태스고 대보죠. 거기다 문세영이까지 타가지고 또 팔립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태스고 대보가 또 팔리냐? 땡큐다. 자, 이거 메인 승부로 한번 조져야 됩니다. 1번 마, 태스고 대보. 얘가 안 해본 거뭐 있어요? 얘가 8전 동안, 얘가 총 8전을 뛰면서 2승을 했는데, 얘는요, 나올 때마다 인기 1, 2, 3이에요. 나올 때마다. 그럼 딱, 두 번, 대가리 두 번, 2차. 그러면, 8번 중에 네 번은 먹고 네 번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전부 꾸역꾸역 갖다 댔다 이거죠. 자, 태스고 대보 문세영이 타가지고 현장에서 또 대가리 팔릴 겁니다. 자, 거기에 요거 한 마리 말씀 더 드릴게요. 2번 마 퍼지대인데 얘네 둘이 아마 인기 대가리 인기 2위 택길로 팔릴 겁니다. 자, 태스고 대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퍼지데이 한번 보자고. 58이에요, 58. 제가 이동학 있으면 그래도 조금 믿겠는데, 이 재떨이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58치로 2번마 퍼지데이 뭐 연승 때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대가리 아니면 인기 1, 2 가겠죠. 둘다 불안하게 봅니다. 당연히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8경주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씩씩하게. 제가 경주의 포인트 말씀드렸죠? 경주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1번 태스고 대보, 2번 퍼지대. 얘네 둘이 니가 대가리, 내가 두가리 팔리고 있죠. 왜 불안한가? 왜 불안한가?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얘네들은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다. 조철이 노리는 놈, 여기는 달러 박스가 두 놈이 걸려 있어요. 이놈이 대가리 가도 되고, 이놈이 대가리 가도 되고. 그런데 둘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자, 인기 1, 2, 둘다 아니라고 하면 뭔가 배당이 터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함부로 하시자고요, 여기서. 자,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번 갖다 발라가지고. 상한가 한번 멋지게 찍어낼 테니까. 5경주에 이어서 8경주. 자,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세요, 이거. 5경주하고 8경주. 상한가 두번 연타로 때려 먹는 겁니다. 5경주, 8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네 번째. 10경주입니다. 10경주. 자, 10경주. 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두말 않겠습니다. 단통입니다, 단통. 오랜만에
오랜만에 두놈 땡땡 땡땡 굳었다.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굳었다. 조철의 메이드 단통. 경마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점배당이 됐건 두 배짜리가 됐건 단통 승부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마도 그렇고 외국 경마도 그렇고 점배당 두 배, 세 배짜리 단통 그렇게 쉽게 들어옵니까? 많이 실패하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만큼 단통이 힘든 겁니다. 자, 하지만 요번 십경주는요, 눈딱 감고 여기서 뭐 당연히 단통인데 뭐 제가 20배, 30배짜리 단통 때리자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배당에 관계없이 십경주 1200. 이건 조철의 트레이드마크죠. 두놈 땡땡. 20년 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두놈 땡땡. 3박 4일 종칠 때까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단통 막권에다가 딱한 놈. 삼복 삼쌍 돌돌말이. 삼복 삼쌍 돌돌말이까지 아주 싹쓸이로 제가 식경제 단통에 붙여가지고 단통 거기에 삼복삼쌍 시원하게 예측권 10장만 때려도 이런 거 예측권 10장 때려가지고 100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100장이 아니죠. 20장만 만들어도 제가 100장이라고 하면 너무 욕심이고요. 20장만 만들어. 20장은 뭐예요? 두 배죠, 두 배. 그렇다고 요번 경주가 두 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예측권 10장 때려갖고 20장 때리면 예측권 10장 먹는 거예요. 자, 은행 이자 몇 프로죠? 이건 100% 먹는 거 아닙니까? 100%. 그죠? 자, 십경주. 뭐, 두말 않고 요번 경주는 조철하고 함께 눈딱 감고 두놈 땡땡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단통이다. 오랜만에 두놈 땡땡 단통 승부 깔끔하게 하나 때려 먹고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식경주 두놈 땡땡 단통 와 있다. 종칠 때까지 한번 때려 봅시다. 식경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가 11경주. 마지막 메인 경주 11경주. 자, 요번 경주는요. 보자. 자, 현장 가면은 자, 이 11경주가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이거 먹어야 돼요. 자, 배당판이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대가리가 없어요. 누가 대가리냐? 이럴 때는 충마 선정을 잘하면 무조건 먹는 거죠. 주력 한방 먹으면 상한 가고 받치기로 먹으면 조금 밥풀 떼기 붙어 오는 겁니다. 자, 11경주 마지막 세 번째 메인은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두 마리 정도 있습니다. 두 마리. 불안한 인기 마 완전히 꺾고. 자, 그중에 하나가 이 3번마 돌아온 뽀빠이가 내일 비도 오고 해서 주로도 포화주로 올것 같은데, 분량주로는. 이 돌아온 뽀빠이, 유승환이, 58kg죠?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어땠습니까? 문세영이 타고도 인기 5위 팔렸는데, 야, 역시나 그래도 문세영이더라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빅스고의 한강의 기적 올 때.
브라운 뽀빠이가 아사무사 팔렸는데 57kg 달고 이빠이 조직이 3차계예요. 문세영이가. 자, 유승환이의 58kg입니다. 얘가 또 어떻게 팔리냐? 한번 봤더니 요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또뭐 바람이 좀 불어줘라. 그러면 또 땡큐죠. 자, 가장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 집는다면 3번마 돌아온 뽀빠이다. 만만치 않게 팔립니다. 그죠? 한 인기 3, 4위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런 애들 하나 걷어내고, 자, 또한 마리 인기마 걷어낼 놈또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 불안한 인기만 딱 걷어내면 이거는 그냥 당첨 아니에요. 불안한 인기만 두 마리. 그중에 하나는 3번마 돌아온 뽀빠이다. 나머지 한 마리 제껴내면 이거는 무조건 걸린 겁니다. 나머지 중에 한 마리 딸라박스 놓고 구멍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적중입니다. 그냥 적중인데 주력 한 방으로 와야죠. 제가 요 위에다가 여기죠 여기 벤츠한테 놓고 때리자. 컨디션 최고조고 조교 최고조고 걸음 늘고 있고 선박자가 딱 맞은 놈. 그놈이 대가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엇비슷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11경주 훌륭하게 달러 박스 놓고 상한간방 갈 자신 있으니까 자 마지막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고요. 상한가 꼭 한방 날리겠습니다. 자 과천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오늘 부산 경마도 한번 사다를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요새 한 2주간 여러분들께 아주 멋들어지는 거 하나 계속 1, 3착, 2, 3착으로 머물고 말았는데 멋들어지게 한번 잡아내겠습니다. 중간에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좀 촉박한 시간에 하지 마시고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면 우리 운영자가 일 처리하는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재밌는 경주 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이형. 이거 또 걸렸네요. 9번마 칼잡이. 이거 1억짜리 마필이라니 1억짜리. 데뷔전부터 이빠이 바람 불고 인기 대가리. 그것도 정도윤이가. 콩코드 포인트 임총재 마주 이거 눈탱이 맞은 거예요 1억. 이거 그냥 1억짜리 눈탱이 맞은 거 아닙니까? 자 미어도 다시 한번 요번 경주 또한번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필, 1억짜리 마필인데, 이 14조 윤영기 마방, 윤영기 조교사, 아주 애간장이 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냉정하게 예상을 해야죠. 직전 경주에 정도현이가 이 7번 칼잡이 어떻게 탔습니까? 선행 가는 놈, 옆에 딱 붙어서, 최근에 요 자리가 꽃자리죠? 여기. 자, 선행 가고, 안쪽에 한 마리 있고, 바로 여기. 외곽 2반매.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뺑뺑 돌고 경합하는 거지만, 선행 가는 놈 옆에 붙어서 모래 안 맞고 2반매 딱 붙어가는 게 이게 꽃자리예요, 이게. 그런데, 직전 경주에 이 9번마 칼잡이가 그랬다고요. 요 꽃자리에 딱 잡아가지고. 아, 이건 뭐 그냥 대가리 왔구나. 웬걸?
두바이 원정 대 글로벌 스톰, 신의 망치, 얘네들한테 다 따였어요. 결국은 4차적으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에 이게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럴 때는요, 왜 팔릴 수밖에 없냐면은, 마필 가격이 1억짜리 마필이고, 직전 경주 앞에 붙었다가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자, 다시 한번 밀어주자. 다른 마필들도 뭐 별거 없는 것 같다. 대가리 팔리는 겁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라 그러시고, 자, 우리는요, 냉정하게. 이미 칼잡이는 미천이 다 드러났다.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갖고. 자, 9번 마 칼잡이는 예의상 받쳐만 가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아예 초급에당 아나짜리를 한두 마리 더 가져가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9번 마 칼잡이를 아예 꺾고 가겠습니다. 대가리는 당연히 다른 놈이죠. 대가리에 붙여갖고 아나짜리 한 방. 제가 보는 적정 배당 한 30에서 50배까지 중배당, 고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 한 30배, 50배 배당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통통한 배당 꼭 한번 같이 잡아보자고요. 부산 1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부산 3경주와 4경주인데요. 부산 3경주로 갑니다. 예,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메인 승부, 10번 마 오케이 드림이죠. 믿어 말어, 믿어 말어, 믿어 말어. 올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바로 10번 마 오케이 드림입니다. 또 14조. 아까도 14조였죠. 칼잡이. 자, 요번에도 14조, 윤영훈이. 내일 일요경마는 14조. 윤영훈이가 계속 대가리 치면 조철이 죽은 거예요. 둘 다 인기 1위 팔리는 놈. 하나는 칼잡이. 1경기에. 자, 3경제는 또 오케이 드림이에요. 서승훈이까지 태어났어요. 자, 직전 경주에 다실바가 잘 탔는데 이제 서승훈이를 또 불러놨습니다. 대가리가 팔립니다. 제가 왜 믿어 말어? 왜 이렇게 써놨냐? 이 마필은요, 일단 편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3경주. 자, 10번 마 오케이 드림. 이게요, 대가리 팔린다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대가리로 그냥 인정하고 가면 안 됩니다. 알고 가야죠. 그래도 대가리 놓고 가겠다 하면 몰라도. 자, 능검의 다실바가 잘 받았어요. 1분 01초. 역시나 데뷔전에서 1200m에서 다실바 기수가 안쪽 3번 게이트에서 선행 쭉 뻗어나와가지고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는요, 이 10번마 오케이 드림이 안쪽 게이트도 잘 받았고 선행도 잘 나갔어요. 자, 2차기 골든 스텔라. 이게 웨이팅 포인가요? 이 유핑이라는 마필을 제가 강하게 노렸었죠. 유핑이 선행 나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유핑을 놓고 때렸는데 또 늦발에 김명신이 이름 그대로 김명신 말고 이게 별명 있죠? 김땡
신, 이것도 기수 비하라고 욕먹을까봐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약간의 어부지리도 있었고, 직선에서 픽픽 기대요. 기대는 건 뭐예요? 걸음이 딸린다 이거예요. 이빨 조졌다 이겁니다. 걸음이 최선이다. 자, 경주거리가 뭡니까? 경주거리가 1300으로 이제 늘었어요. 자, 그래서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자, 메인승부 때릴 때왜 달러 박스를 노리고 왜 대가리가 불안한 거를 항상 말씀을 드려야죠. 그거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10번마 오케이 드림. 불안한 거 제가 왜 불안한지 다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혹시나 안쪽에 1번마 성실스타나 11번 아리온퀸이나 이런 마필들이 안에서 찌르고 나가버리면 깝깝해지는 거죠. 6번마 퀸스랜딩도 있고 오케이드림이 물론 발이 빠르지만 그래봐야 초반 13초 8밖에 안 돼요. 외곽 돌기 시작하면은 얘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인기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한놈 놓고 배당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 조철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느낌 좋죠? 조철도 느낌이 좋습니다. 자, 삼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상한 깜방 시원하게 가시자고요. 자, 부산 삼경주 메인 승부였고 아 사경주 아 삼경주 자 다음은 자 이제 오늘 파이널 메인 부산 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사경주 메인입니다. 자, 똑같아요. 아까는 10번마, 14조 마필, 오케이 드림이었죠? 불안하다.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 마필, 사경주 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1번마, 영광의 에이스. 이거 뭐, 내일 조철이 전부 인기 1위 지금 착살내고 있는데. 내일 인기 1위가 얼마나 들어오나 한번 봅시다. 자, 한센자마 11번 영광의 에이스가 또 사정없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팔려야죠, 당연히. 자, 이 센편성 경남신문배에서도 앞에 가서 버텼죠. 3착. 베텔게우스의 월드레전드에 이어서 3착. 직전 경주도 혼합 4군 편성에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요번 경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전개가 어떻게 나올까요? 11번 영광의 에이스. 자, 안쪽에 일단 발 빠른 마필이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어요. 얘 빠르죠? 얘 2번마 평화축제. 이성재 기수. 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얘는 푸사닥거리다 말 겁니다. 푸사닥거리다 말아요. 앞선만 정리를 해주고 얘는 부러질 수도 있어. 그런데 주행검사 다시 받고 나와가지고. 얘가 두번 대가리 쳤죠? 2승. 7전 2승이었어요. 7전 2승. 그죠? 보면 7전 2승인데, 이 2승이 뭐예요? 전부 선행으로 한 바퀴씩 뺑뺑이 잡아 돌린 겁니다. 탕! 튀어나가지고. 자, 2번 평화축제가 죽자고 안쪽을 고집을 하고 안 주면, 자, 또한 마리. 이 3번마 황후대장군도 빠르죠. 자, 윤형석이 감량기수 태어났습니다. 얘는 형석이가 2연승을 한 놈이에요. 그 직전 경주 정도윤이 태웠다가
깨고락지 됐어요. 다시 적임기수죠, 이거는. 아, 2연승 한 해를 갖다가 왜 정도연희를 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 강영권이. 아니, 왜 정도연희를 줘갖고 부러뜨리냐고. 그러니까 욕먹는 게 강영권이도. 아니, 아무리 윤영석이라도 2연승 때리면은 또 줘야죠. 벌 받은 거지. 뭐, 지네들이 빼먹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이런 거는 매너가 아니죠. 그죠? 자, 3번마 황후대장군도 있고, 2번마 평화축제도 있고,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이 11번마 영광의 에이스가 불안해도 한참 불안하다. 불안해도 한참 불안하다. 거기에 부담 중량도 57kg로 4kg가 늘었어요. 최외곽 게이트예요. 하. 그런데 대가리가 팔린다. 액면만 보고 팔리는 거지, 뭐 액면. 이런 거 무서우면 경마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11번 영광의 에이스. 그냥 강 대가리, 올 대가리 거의 팔리고 있습니다. 플러스 4kg. 자, 남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자, 우리 부산 사경주도 역시 조철의 달러박스 조철의 눈을 믿고 한구라 때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뭐 11번 영광의 에이스가 정 마음에 걸리면 최선 방어라도 해놓고 우리는 우리 갈길 뭐예요? 마이웨이 내갈길 갈란다. 자, 부산 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또 한번 씩씩하게 붙어 볼 테니까 부산 사경주 메인 승부 상한깜방 시원하게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다 했고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 5, 8, 10, 11, 부산 1, 3, 4.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4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내일 조철도 화이팅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